그리마마 TV.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잎들이.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지금 봄이 온 걸 아시나요? 두꺼운 옷도 빠이빠이.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왔어요. 바로 여기 곤충 피규어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디에 잘 숨어있나 찾아보자고요. 찾아보자고 하자마자 나비를 찾았어요. 봄하면 꽃, 꽃하면 나비죠. 유채꽃밭 사이에서 꿀을 찾고 다니던 아름다운 나비예요. 흥냐 흥냐, 어느 꽃이 더 달달하지? 다 맛있어. 오늘은 이렇게 꽃 그림 안에 곤충들로 채워볼게요. 까꿍. 봄을 알리는 나팔도 그려줘야지.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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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아, 날씨 좋다. 오잉? 넌 가재니? 뭐야, 장난치는 거야? 내 꼬리에 멋진 독침 안 보여? 나 전갈이잖아. 우와, 여기서 전갈을 만날 줄이야. 반가워. 흥, 나 삐졌어. 숨어버릴 거야. 친구들, 저렇게 귀여워 보여도 진짜 진짜 무서운 전갈이에요. 전갈을 그릴 때에는 날카로운 독침을 빼먹지 말고 그려주자고요. 구불구불 라면 같은 머리에 사람도 그려줘야지. 당랑권! 당랑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사막이다! 우와, 너 진짜 무섭게 생겼다. 눈이 엄청 날카로워 보여. 흥, 날카로운 게 그뿐일까?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내 앞다리 좀 보라고. 우와, 근데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당랑권 연습을 하다 보니 이까지 와버렸어.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무서워서. 내가 도와줄게. 이걸로 공기를 쏘면 안 무섭게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엄마야, 너무 미안해. 이봐,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떨어졌잖아. 많이 놀랐지. 모래에 있으면 눈에 잘 띄니까 나뭇잎 사이로 올라가야지. 우와, 너 그렇게 숨어있으니까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다음에 또 보자, 사막이야. 다음번에 만날 땐 날 조심히 내려줘야 돼, 알았지? 멋지게 당랑권을 하고 있는 사마귀로 그려줘야지. 당랑권! 아, 당랑권! 숲속 냄새 좋다. 오, 우와, 말벌이다. 말벌이야. 진짜 크다. 말벌의 말자는 크다라는 뜻으로 큰 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크죠? 말벌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무느님도 세고 독친의 독도 강력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으악! 나를 물면 어떡해! 나를 함부로 잡으니까 그렇지요. 나는 새로운 말벌집을 만들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보고시오. 윙윙. 오, 여기가 좋겠어요. 그래 말벌아, 또 보지 말자. 안녕. 무서운 말벌을 뒤로 한 채 그림을 그려봅시다. 친구들도 말벌이 보이면 그리마마처럼 만지면 안 되고 바로 피해야 해요. 어머, 나 살려. 어? 어, 어머, 미안해. 하마터면 밟을 뻔했잖아. 넌 누구니? 난 뿔 소똥구리야. 소똥을 굴려 굴려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소똥 밑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기도 하지. 냄새나는 소똥이라니. 이봐, 나한테는 먹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어. 아, 아이고, 이런 쏘리쏘리. 그 대신 우리 뿔 소똥구리가 좋아하는 소똥 이쁘게 그려줄게.
그나저나 난 소똥을 찾으러 왔는데 온통 솔방울뿐이네. 허허, 그러게. 난 이만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돼서 가볼게. 소똥 잘 찾길 바래. 뿔 소똥구리야, 아까 전엔 소똥이 냄새난다고 말해서 미안했어. 우와, 바다 멋지다. 아우, 시원해. 어? 느린느린 느리게 가는 달팽이야. 우와, 여기서 다 만나네. 하, 느릿느릿하다고 나를 우습게 봤군. 이래봬도 달리기 연습만 엄청나게 했다고. 한번 볼래? 에이, 뭐 달팽이가 빨라 봤자겠지. 여기 보시라, 슈퍼 스피드 달팽이가 나가신다. 슝슝. 오, 진짜 빠른데? 우리 귀여운 달팽이는 그리기가 참 쉽쥬. 요리오래 그리면 완성! 어? 저기 아무도 없는데 그네가 움직이네? 아무도 없긴 내가 있잖아. 우와,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탈래! 슝슝!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걸 계속 타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피부가 바싹바싹 타는 것 같아. 나를 물가로 좀 데리고 가줄래? 어머나, 당장 물가로 가야겠네. 점점 피부가 말라가고 있어. 서둘러줘. 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우와, 나는 이만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그리마마,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에이, 별 말씀을.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아까 고맙다고 인사하던 개구리의 얼굴을 그려줘야지. 아유, 귀여워. 돈나무에는 아직 꽃이 안 피었네. 너는 장수풍뎅이잖아. 너도 공원에서 놀고 있었구나. 장수풍뎅이는 수컷에만 이렇게 긴 뿔이 있다던데 너도 수컷이구나. 아유, 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 나는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는데 거기로 데려다 줄래? 배가 너무 고파서 목소리가 다 떨린다. 오,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떤 나무가 네 마음에 쏙 들려나? 저 소나무는 어때? 아니, 난 참나무를 좋아해. 어, 그래? 오, 찾았다! 여기 맞지? 우와, 그리마마, 나무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닌데? 다음에 또 부탁해야겠네. 헤헤, 그럼 만난 식사하라고. 안녕. 장수풍뎅이의 긴 뿔을 멋지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말이지. 우와, 철쭉이다. 보라색과 핑크색이 섞인 듯한 마젠타 색상의 철쭉이에요. 어? 역시 너도 향기로운 철쭉향을 맡고 여기까지 왔구나. 꿀벌 친구가 여기서 꿀을 모으고 있어요. 꿀벌은 말벌과 다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벌이랍니다. 꽃가루를 모으면서 꽃길이 수정도 시켜주고 꿀도 만들어주는 참 고마운 친구죠. 아유, 복실복실 토실토실한 궁뎅이 좀 보세요. 너무 귀여운 꿀벌이에요. 꿀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웬만해서는 공격을 하진 않는다 그래요. 지금도 한창 열일 중이네요. 방해하지 말고 가야겠어요. 안녕, 꿀벌아.
윙윙 귀여운 꿀벌도 그려줘야지. 하트 하트. 아유, 동글동글 귀여운 우리 무당벌레가 저기서 외줄타기를 하나 봐요. 빨간 등딱지에 검은 점이 콕콕콕콕. 무당벌레는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는 진딧물을 먹고 살아요. 뭐라고? 아, 지금도 진딧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구나. 아, 나도 같이 찾아줄게. 여기도 진딧물, 저기도 진딧물 많으니까 많이 먹어. 아이고 배부르다. 도와줘서 고마워. 헤헤, 진딧물을 찾고 싶으면 또 나를 부르라고.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친구들, 이거는 무당벌레 몰래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무당벌레는 위험을 인지하면 땅에 떨어져서 꼼짝 않고 죽은 척을 한다고 해요. 아이고 귀여워. 친구들도 무당벌레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 어, 나 좀 도와줘. 나무 사이에 뿔이 껴버렸어. 어, 얼른 도와줄게. 으차, 으차. 사슴벌레야, 어디 가던 길이었어? 나도 장수풍뎅이처럼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빨아먹고 살거든. 그래서 그 수액을 찾으러 올라가려던 길에 뿔이 껴버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그리마마가 도와준 덕에 수액이 나오는 곳을 찾은 것 같아. 고마워. 도움이 됐다니 내가 다 뿌듯한데. 맛있는 점심 식사하렴. 안녕. 오, 사슴벌레는 사슴뿔을 닮았다고 해서 사슴벌레인가 보구나. 이렇게 그려보니 딱 알겠는걸. 거미? 저기요. 거미 맞으세요? 잉, 누가 나의 단잠을 깨우는가? 어, 거미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헴! 나는 사냥을 하는 거미 타란툴라란다. 어, 타란툴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 그 최대 40년까지 산다는 그 거미 아니에요? 에헴, 날 잘 알고 있구만. 헤헤, 저 그리마마라고요. 난 은신처를 찾아서 거기서 생활하거든. 좋은 은신처를 찾은 것 같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소.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다 보니 너무 털복숭이처럼 그려버렸네요. 헤헤헤, 죄송. 흔들흔들흔들리는 흔들다리를 못 건너고 끝에 서 있는 메뚜기 가족이에요. 메뚜기야, 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 거 맞니? 어, 맞아. 우리 애기랑 건너야 하는데 다리 밑에 물가라서 너무 무섭지 뭐야. 그렇군요. 이 해결사 그리마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엄마, 그리마마가 도와준대요. 으차, 으차, 으차. 어, 덕분에 안전하게 다리를 건넜네. 고마워요. 너도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아가. 고맙습니다. 우리 메뚜기 가족까지 모두 만나보았네요. 우와, 오늘 이렇게나 많은 곤충을 만났다고요? 이야, 그림으로 그려놓으니 제대로 봄맞이인데요.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다양한 곤충들과 절지동물들도 만나보고 그림도 그려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친구들도 즐거웠나요?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꾹.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